자, 반갑습니다. 6월 28일, 오늘 급등한 종목, 내일 또 급등할 종목, 네, 오급종, 네토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뭐좀 시장이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종목은 또 올라와주고 그랬죠. 그 중에 뭐또 저희가 했던 종목들도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. 일단 뉴스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오늘 중요했던 뉴스, 그리고 그 뉴스로 인해서 상승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, 일단 첫 번째 뉴스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확대를 한다. 이 법안 채택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풍력이라든지 태양광, 이런 신재생 에너지 테마들이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. 그래서 아침 뉴스만 잘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당일 테마를 어느 정도 보실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힌트를 얻으실 수 있다.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다음에 국내 최초 원자력 테마 ETF가 상장된다는 요 소식으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 테마들이 오늘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. 그래서 뭐 우진이라든지 그죠? 이런 종목들이 오늘 크게 상승이 연속적으로 나와주었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다음에 이거는 어제도 나왔던 뉴스인데 현대차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어느 정도 뭐 평가력을 인정받으면서 그죠? 지배력을 인정받으면서 이 소식으로 인해서 자동차 대표주라든지 부품, 전기차, 2차 전지 쪽 섹터도 오늘 상승이 나와주었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많이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서현이와라는 종목인데, 이 종목은 PBR이 1 이하고, 회사 자체의 유불이라든지 이런 재무 구조가 정말 좋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사서 모으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. 오늘 안 그래도 뭐 수익 보고 계신 분들 계신 것 같던데, 요거 미리 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다음에 뭐 G7 쪽에서 우크라이나에 38조 규모, 요거를 지원을 한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재건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또 움직여 주었습니다. 그래서 뉴스는 제가 요 정도로 보도록 하고요. 오늘 올랐던 종목, 뭐, 아까 전에 방금 바로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관련주는 뭐 서함기기라든지, 그죠? 또 우림이라든지,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이 나와주었고, CS 베어링은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린 대로 유럽연합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확대했다는 소식, 이런 걸로 인해서 오늘 상한가가 나와주었습니다. 예. 그래서 뭐 그림이 괜찮죠? CS 베어링도 그렇고, SDN이라든지 태양광 관련주도 오늘 충분히 상승이 많이 나와주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BHI는 원전 관련주로 어제에 이어 연속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이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왔죠. 예. 그다음에 우진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식으로 마감이 나와주었고요. 그다음에 뭐 마지막까지 좀 느낌이 괜찮았던 것들은 보성파워텍도 종가를 잘 마감해준 편이고요. 한신기계도 마감을 어느 정도 잘해주었습니다.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 원자력 관련주들이 추가 상승이 나올지는 한번 흐름을 봐야 될것 같고요. 일단 20일선 위로 올라온 거는 긍정적인데 아무래도 60일선 저항이 조금은 거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은 돌파를 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간이진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. 그다음에 신한인터텍. 예, 신한인터텍은 일요일 저녁 9시에 제가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, 예, 그래서 어제 그리고 오늘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27%, 29% 정도 아니네요. 30% 정도네요. 예, 29. 몇 프로에서 거의 30% 수익이 나와 주었습니다. 예, 어떠십니까? 그죠?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를 다시 한번더 여기에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봉상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을 때 주봉상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다. 보이시죠? 이번 주가 아닙니다. 저번 주에요. 그죠?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 구간이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구간이다.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었고 오후에 방송을 했을 때 10% 이상 드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요거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방송만 잘 보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더 거두실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. 그다음에 TS인베 같은 경우는 오늘 18% 상승이 나와주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급원 이슈도 있었지만 투자사 에드엑스, 그죠? 이게 구글 퍼블리싱 파트너사로 선정이 됐다는 이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오른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요. 다음에 어떤 종목을 또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
고민을 많이 했어요. 고민을 많이 했는데, 일단 저는 서현이와를 더 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제가 이렇게 빠질 때부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저는 충분히 더갈수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서현이와 이 종목 더 관심 가져주시고, 회사 재무 구조가 정말 정말 좋습니다. 재무 구조를 제가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고, 어떤 식으로 보는지 한번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, 오늘 종료를 하도록 할 겁니다. 자, 서현이와라는 종목을 쳤고요. 쳤고, 이 회사가 왜 괜찮냐? 왜 괜찮냐? 보여드릴게요. 일단 영업이익 자체가, 잠시만요. 일단은 영업이익 자체가 미치도록 올라가고 있습니다. 2019년도 219억에서 2020년도 485억, 21년도 660억, 이번 연도 컨센서스는 980억입니다. 연속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고,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, 유보율이 5000%고, 부채 비율이 164%입니다. 이 회사의 BPS만 하더라도 25,549원입니다. 아시겠죠? 그러면 이 회사의 PBR은 0.27로서 얼마나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아시면 될 겁니다. 보통 우리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다면 1입니다, PBR이. 아시겠죠?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고,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자동차 관련 수혜주로 충분히 더갈수 있다.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. 그래서 요 종목 관심 깊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예, 길게 스윙으로 끌고 가셔도 저는 무난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요 종목 다시 한번 더 제가 언급을 드리고요. 예, 5급종, 넷도종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신한인터텍 비롯해서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요. 예, 우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